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 포경 수술하고 마치 깬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이집트? 나 너무 네. 부정적이 됐어요. 파국만 남은. It's from LMB.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가 네. 틱톡입니다. 저는 오늘 틱톡 가르쳐드리려 왔는데 자 일단 틱톡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 노래를 만들어드릴게요. 제이야. 그렇죠. 그 크루의 커피를 나왔는데 네. 거기에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무드가 어떻죠? 무드가 이상님 이런 거예요? 정말 신경 썼는데요. 혼자만의 시간. 알겠습니다. 틱톡은 15초밖에 없습니다. 15초 안에 춤을 봐야 됩니다. 좀 키워드가 있어요. 네. 밴딧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네. 밴딧은 무장 같고 네. 무장 생각나 안무가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아 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느꼈어요. 어느 나라? 이집트? 네. 네. 울란바토르. 톨킹보다는 너무 정말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타임 쳐도 돼요. 아, 저는 수강을. 저는 수강이 아니라서 저는 그러면은 사과형 개인적으로 사과합니다. 이유가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제 목소리기도 하니까 일단 네. 저만 먼저 그렇죠. 다 같이 어디가?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약속 바이브로 놀다가 잘 놀다가 오! 너무 약속 같아요. 너무 약속 너무 좋아요. 레벨이 클럽 가면은 어떤 춤 주세요? 아 맞아 맞아 가시면 뭐? 너무 멋있었어. 완전 괜찮아. 그거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진짜로 괜찮으시죠? 네. 파이팅. 역시나 그 우주적인 기분이 화려한 우주적인 기분이 저를 아직도 틱톡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신가요? 아 부정적이진 않아. 나 너무 부정적이긴 했어. 본인은 약간 보면 입장이 되고 싶다 차라리? 아니 안 볼 거예요. 틱톡 안 볼 거예요. 아, 저는 뭐 처음에는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안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하면 밥을 얼만큼 먹을 수 있어요? 저 보세요. 밥을 먹으면 잘 먹잖아요. 먹으면 서버를 일주일에 이렇게 버거 한 끼가 10만원 아니 10만원 네 그러면은 틱톡 한번 진행을 한번 찍어볼까요 실제로? 좀 그럼 이번 앨범 거를 할까? 하이스쿨이나 어떤 노래가 좋을까? 이거 훅은 정말 단순한 하이스쿨 하이스쿨 이겁니다. 바로 갑시다. 마주칠 때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던져주잖아요? 자기들끼리 20명씩 진짜! 이게 틱톡의 문화입니다. 100명씩도 하고 자기들끼리 각자 그럼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총 8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한 바퀴는 이쪽으로 돌고 이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안 헷갈릴까요? 오케이! 뒤시게 헷갈리지 않아요? 오케이! 뿌듯하신가요? 아니요. 어떤 점이? 수강생이 맛이 안 나요. 가르칠 맛이 안 나서 전혀 뿌듯하지 않고 다
파국만 남은. 너는 틱톡 잘 못 가르쳐 준 것 같다. 잘, 저는 잘 가르쳤죠. 스승님 좋은데 제자들이. 특히 누구? 레멕. 네. 오늘 틱톡 1일 강좌로 영진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에 영진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는다.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로 이 촬영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망했네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요? 왜냐면 오빠들은 지금 저기 멀리 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저는 여기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약간 그 틱톡의 틱만으로도 약간 바로 고장 날 것 같은 속. 아까 실제로 좀 아팠어요. 아 속이? 네. 다행히 그래도 저는 중간에 좀 쉬는 타이밍이 있어서. 포경 수술하고 마취 깬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틱톡한 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여기서 느껴보네요. 브린의 노래가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근데 그냥 조회수 올릴 이국적인 것은 언제나 익숙하지 않다. 회복이시겠어요? 저희가 그래도 정통 힙합 컨텐츠여가지고 정통 힙합 질문이 있습니다. 이영지에게 힙합을 하는 이유란? 틱톡 하려고. 이영지에게 동료 래퍼 브린이란? 틱톡 친구. 이영지에게 틱톡에. 심장. 뒷광고 그런 건 아니죠. 아 진짜 피디님 적폐청산합시다 진짜. 와. 그 예민해가지고. 아 예민하긴 한데 씨. 돈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라고 한지. 씨. 브린이 그 앨범에 네. 저희가 프로듀싱한 그 하이스쿨 타이틀곡 네. 그 안톤 오노바라고 오노가 비슷한 그 곡 그 네. 뮤비 촬영 현장을 왔습니다. 저희도 그 김에 겸사겸사 엑스트라로 좀 출연을. 잠깐만. 근데 예. 영지가 오노인 거 오노 피처링인 거 알고 안무를 이렇게 딴 거예요? 아 나를 얻어. 오씨. 와 뭐지?